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녹음을 했습니다. 금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분들도 서로 다르고요. 그 성분에 맞는 용접 봉도 각각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용접 방법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면 여러분들의 용접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인레스 304와 316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304와 316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모두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의 짧은 영상으로 여러 편 시리즈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용융풀. 용융풀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같은 사이즈의 파이프를 준비했고요. 같은 조건으로 아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용융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두 가지 파이프 모두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 해볼 거고요. 용접기는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용융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04 파이프입니다. 이런 용융풀이 만들어졌고요. 구멍이 뚫릴 때까지 열을 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16 파이프입니다. 자, 316 파이프에서는 이런 용융풀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릴 때까지 열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304와 316을 각각 봤을 때에는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같은 300 계열의 소재이고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 어떨까요? 304와 316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둘의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316에서는 안정적인 용융풀이 만들어집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304의 용융풀에서는 많은 파도가 보입니다.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흔들립니다. 마치 아리따운 숙녀가 나에게 점점 다가올 때 제 심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뻥! 아마도 이건 단지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한 가지, 316의 용융풀이 확실히 더 빨리 커집니다. 그리고 구멍도 더 빨리 터집니다. 그에 비해서 304는 조금 더 질깁니다. 조금 더 버티다가 구멍이 터집니다. 마치 304는 316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끈적이는 꿀물이 된 것 같은 느낌. 액체 상태에서 조금 더 버팁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파이프 내부에 퍼지 가스를 주입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침투되는 정도와 백비드를 만들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틈새가 벌어진 데벨링 되어 있는 파이프는 어떻게 다를까요? 차후에는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른 테스트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